안녕하세요. 랭군입니다.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.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1탄에서는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에 삽입된 링크 영상 먼저 보시고요. 오늘은 2탄이고요. 주제는 자신을 1%도 의심하지 않기입니다. 시작은 비슷하지만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? 그것은 바로 자신을 100% 믿느냐,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어떤 일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왜 지속하지 못하냐면, 조금 하다가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면, 아,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. 힘든 것 대비 결과가 별론데 하면서 이걸 하느니 차라리 기존에 하는 게 낫겠다 라고 결론 지어 버립니다. 이 말인즉 시작하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. 믿음의 부족을 성공 가능성의 희박함으로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. 자신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신을 1% 믿는 것과 99%를 믿는 것은 차이가 큰것 같죠.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. 자신을 1% 이상 의심하고 있다는 면에서 결국은 같은 겁니다. 자신을 1%라도 의심한다면 믿음 99%는 0이 됩니다. 오직 100%만이 1이 되는 겁니다. 1%의 틈새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의 조언은 무시할 수 있겠지만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은 1%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99%를 장악해 버립니다.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또라이, 자뻑, 자신을 100% 사랑하는 사람. 이세 사람은 모두 같은 유형입니다.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스케치북에 세상을 먼저 그리느냐, 자신을 먼저 그리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. 자, 또라이나 자뻑은 세상은 안중에 없고 자신만 존재합니다. 그러니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물론 개 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나오긴 합니다. 자, 자신을 100%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먼저 그리고요. 세상이 원하는 모습들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수 있다고 100% 믿는 사람이죠.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나 자신조차 나를 100% 믿지 않는다면 세상 누가 나를 100% 믿어줄까요? 성공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정말로 큰 성공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시작은 다 초라했습니다. 아무것도 없었지만 큰 꿈이 있었고 자신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100%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. 세상에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신을 믿은 사람들이죠. 먼저 믿으면 이루어집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. 그리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나가세요.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. 이때 거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 될까요? 안 되겠죠. 먼저 확신에 찬 모습으로 거울에게 먼저 보여주세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거울 속에 비친 확신에 찬내 모습을 내가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. 그 모습이 되고 싶고 닮고 싶고 성공을 확신하게 됩니다. 둘째, 확신의 언어를 내뱉으세요.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동일한 확신의 언어를 내뱉으세요. 나는 이렇게 될 것이야. 나는 이것을 할 것이야.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알아? 땡땡땡 하기 때문이야. 이것은 잘될 수밖에 없어. 그러기 위해 난 이걸 준비하고 있어. 이거 봐. 작지만 이런 성과가 나왔어. 놀랍지 않아? 이제 시작이야. 두고 봐. 라고 말이에요. 물론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, 이 녀석은 뭔데 이렇게 확신에 차 있지? 라는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. 그 의구심은 곧 궁금증이죠. 궁금증은 이미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간 것과 같습니다.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아도, 심지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조차 나를 믿지 않더라도요, 여러분 자신만은 여러분을 100% 믿길 바랍니다.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, 미래의 모습으로 행동하고,
미래의 모습으로 확신의 언어를 내뱉으세요. 그럼 분명히 인생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신을 1%도 의심하지 않기 어땠나요? 저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성공 트레이너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 모두가 저의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거든요. 진정한 부를 응원합니다. 저는 랭군이었습니다. Peace!